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이번 시간 주식 기초 강의 121회 주간 코스닥 종목 업종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주간 코스피 업종 분석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 주간 코스닥 업종 분석을 해볼 텐데요. 자, 그 이전에 다우존스 미국 유럽 시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금요일 날 마감 0.05% 하락했고요. 자, 나스닥은 0.02% 상승한 마감으로 금요일 날 끝났죠. 자, 미국 시장 우리나라 코스피와 비슷한 궤적을 그리고 있는데, 코스피는 여기를 이제 돌파했고요. 다우존스는 아직까지 저항대를 쉽게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우리나라는 여기 하락 추세를 돌파해냈고요. 자, 여기가, 우리나라는 이렇게 저점을 이렇게 높여나가면서 이 쐐기 양에서 상단 돌파가 나왔는데, 미국 시장은 밑으로 쳐져버렸죠. 그래서 현재 다우존스는 여기를 강하게 돌파 시도를 해야 된다. 그것이 급선무다. 25,000대, 1차적으로 24,750대를 강하게 돌파 이후에 25,000대에서 가볍게 눌림목 주고 다시 뛰어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나스닥도 우리나라 나스닥과 비슷하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상승 돌파 이후에 눌림목 가볍게 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아직까지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렇게 쭉 지켜보면 미국과 궤적을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미국보다 더 강한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한반도에서 비핵화라든지 종전선언 등을 통한 남북 경협, 그것이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통일 한국, 그러니까 남북한이 통일을 했을 때 상당한 우리나라 경제적 지위나 전 세계 뭐 G2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물론 단기간은 아닙니다만, 자,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가 견제하는 데는 다 우리 통일을 조금 견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들 공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자주적인 우리 통일, 자주적인 입장을 우리 이제 가지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핵을 포기하고 이전에는 핵과 경제를 같이 병진하자는 게 북한의 큰 기조였다면, 이제 핵을 포기하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북한도 베트남처럼 사회주의를 그대로 유지는 합니다만, 급격한 성장을 이루내는 베트남. 얼마 전에 제가 베트남 다낭을 갔다 왔는데요. 곳곳에 지금 건설하고 있는 호텔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베트남이란 나라도 개발 도상국 정도의 지위이겠습니다만, 중국이나 같은 사회주의 국가 베트남의 그런 경제 발전을 보고 김정은 위원장이 큰 결단을 했다, 그런 평이 있죠. 자, 한반도 비핵화해서 통일되는 그날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그러면 주간 코스닥 종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그 전에 간단하게 시황 체크하자면요. 자, 보시다시피 아까 미국의 나스닥보다 상황이 더 좋죠. 여기 에서 밀리고 있는 게 미국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강하게 돌파 이후에 좀 조정받고 다시 재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월요일 날 여기 2500대 뛰어넘고 900대까지 터치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조금은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전 세계가 남북 간의 정상 만남을 실시간으로 거의 다 생중계하는 모습들 보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나라 발전에, 그러니까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발목을 잡고 있었던 부분이 이제 완벽하게 해소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거의 해소될 거라는 전망이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으니 외국계 투자 더 확대해 나간다면 충분히 한 단계 더 레벨업 할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밑에 이평선들 다 깔아놨지 않습니까? 완전 정배열 초입입니다. 자, 여기도 고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물론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 이평선들 다 돌려낼 거거든요. 그래서 강한 돌파 이후에 살짝 눌림목 주고, 이것도 강한 돌파 이후에 살짝 눌림목 주고, 내지는 스트레이트로 강한 상승 시도 나온다면, 자, 2018년도에 닥터 K가 앞전 방송에서 보신 나오실 거,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닥터 K는 3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전 방송을 한번 돌려보시면 될 테고요. 자, 코스닥 그럼 시총 상위 종목 챙겨보기 전에 먼저 코스닥 관심 종목으로 뽑아놨던 종목부터 한번 챙겨보죠. 자, 기업은행 보셨을 테니까 이제 위로 올립니다. 여러분들, 자, 주가 종목으로 다시 넣었는데 여기서 깨지는 모습 보고 주가 종목에서 뺐는데 주가 종목으로 다시 넣고 나니까 또 반등이 나오죠. 자, 큰 맥락은 닥터K가 잘안 틀립니다. 자, 디오. 상승 추세 유지 중이고요. 이제 전고점대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기관 계속 사주고 있고요. 외국인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네요. 자, 메디퍼스트. 자, 눌림목 구간. 자, 여기만 깨지 않는다면, 12만 7천원만 깨지 않는다면, 다시 16만 원대까지 15만 6천원 이상, 한번 갔다가 밀렸다가, 여기서 밀릴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를 강한 돌파 시도 나오면 나올수록, 여기 전고점 라인대로 강한 상승 시도는 더잘 나올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기관의 매수세. 최근에는 외국계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만, 이전에 외국계 매수세도 째고 있습니다. 그죠? 자, 컴투스. 강한 상승 이후에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를 깨지 않았어야 되는데 17만대를 깨지 않고 갔었어야 되는데 조금 밀리고 있는 모습. 반등 시도 나와도 이제 17만은 저항권이 좀될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를 잘 지켜야 되겠죠. 16만대. 16만대 안 깨고 좀 조정받다 강한 돌파 시도가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계 매수세 많이 잡혀 있는 종목. 메디톡스. 자, 추세, 단기적으로 강한 추세는 21선을 깨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 추세를 깨지 않아야 되는데, 강하게 깨고 내려왔거든요. 그럼 여기를 뭐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넥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넥라인 깨지면 상당히 추세가 이제 여기를 저항권으로 주가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여기 라인, 자, 72, 3만 원대, 73만 원대네요. 73만 원대, 가면 밀릴 가능성 좀 높아 보입니다. 자, 여기서 횡보 좀 하다가 밑으로 처질지 위로 다시 돌파 시도 나올지는 좀더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 M. 자, 추세가 여기서 꺾여버렸죠. 자, 여기도 보시면 자, 중장기 이평선인 121선. 자, 그 이전에 이렇게 끌수 있습니다. 또 추세. 자, 제가 말씀드리는 추세 부분은 자, 지지와 저항 하고 아주 큰 연관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들이잖아요. 그죠? 상승 추세인데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서 안 깨지고 가야 되는데 한번 깨지니까 반등 시도 넣어도 다시 자꾸 여기 있는 거 하니까 밀리죠. 제가 그냥 대충 끈게 아닙니다. 여기서 여기에 저점을 연결한 선이거든요. 자, 여기는 위에 주가가 위치를 하면 지지의 역할을 하고요. 이렇게 깨져버리면 이제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계속 가면 두들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밑에 지지 권인 121선도 깨져버리니 여기 올라가니까 다시 밀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지지와 저항선이 여기 밑에 10만 9천원대가 이제 강한 저항선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 물론 여기 9만 8천원대를 여기는 또 횡선에 의한 지지선이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인근이 깨지면 안 되는 여기를 저점을 인식하고 여기서 반등 시도 나왔으니 지지를 해야 되는데 강하게 스트레이트를 깨버렸거든요. 이제 여기 가면 저항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추세가 좀 꺾였다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87,000원과
96,0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기 87,000원 깨버리면 밑으로 더 하락폭 있겠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인데, 여기가 여긴데, 자, 여기가 돌파됐던 고점 라인이니까, 자, 여기 보시면 돌파됐던 고점 라인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돌파, 저항의 역할을 하던 것이 돌파되고 난 여기 인근엔 지지 역할을 하고요. 자, 이제 깨졌는데, 재빠른 반등 시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기 깨지면 이제 저항 역할을 하는 겁니다. 91,000원대. 이제, 모양 별로 안 좋습니다. 밑으로 내리도록 하죠. 자, 아미코젠. 자, 이것도 추세, 단기 추세는 깨졌습니다. 올라가도 여기 20일 저항 받을 가능성 높고, 자, 여기는 지지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60일 인근 3만원에서 37,000 사이 좀 왔다 갔다 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카페 24. 자, 60일에 지지를 받았고, 자, 20일에 저항을 받을 수 있는데, 강한 돌파 시도 놓지 않는다면 좀 밀릴 수 있고, 밀릴 때 117,000원 깨지 않고 쌍바닥 형식으로, 이중바닥 형식으로, 약한 조정 받고 20일 강하게 돌파해 버리면, 전고점 대갈수 있는 모양. 이제, 그러나 단기적으로 좀 추세가 깨졌죠. 자, 워낙 급등했습니다. 이 부분이.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37,000원. 뭐, 4만원을 칩시다. 4만원에서 15만원 갔으면 얼마 올랐습니까? 대략 11만원, 12만원 올랐지 않습니까? 그럼 4만원이면 거의 뭐, 300% 이상 올랐기 때문에 급등한 종목이기 때문에, 섣불리 고점에서 접근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번에 죽지 않겠습니다만, 여기 치고 가다가 밀리고, 여기를 지킨다면 조금 횡보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강하게 다이렉트로 깬다든지 하면, 10만원대도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 고점 인근에서 단기 박스권 형성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외국계 매수세 좀 잡혀주고 있으나 최근에 기관에 좀 매도세가 있고, 여기를 깨버린다면 33,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다. 그럼 이후에 어떻게 된다 그랬죠? 3만원대, 38,000원대 저항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깨고 내려오면 올라가도 저항의 역할을 한다. 그 부분 하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투어. 자, 120일에 지지받았으나 이것도 단기 상승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이렇게만 본다면 여기가 깨졌기 때문에 올라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38,000원 인근, 37,500원 인근에서 저항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를 탄탄하게 지지를 해야 된다. 물론 이것은 주추세 스타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지권력들이 좀 많이 있긴 합니다. 한 번에 죽기보다는 빠져도 32,000원대 지지하고 반등 시도 나오고, 자, 그런 과정들을 좀 거칠 것 같습니다. 자, 인바디. 자, 단기적으로 추세 훼손되는 듯 했으나 재빠른 반등 시도 나왔습니다. 이것이 깨어지지 않고 이제 60일을 탈환했으니 60일을 지켜내는지 여부 중요한 변곡점 구간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추가 상승해서 전고점을 완전 뛰어넘기보다는 조금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자, 하단대인 42,000원대 잘 지켜내야 된다. 자, 이것도 이 탄탄한 이 권역들이 있기 때문에 지지 권역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폭락하기보다는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성 탐색 좀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제넥신. 자, 60일에서 지지받는 종목들이 많죠. 자, 특징입니다. 이것이 강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60일이 추세선 역할을 하거든요. 자, 20일은 단기 추세선 역할을 하고요. 자, 한번 꺼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대략 이렇게 보면 60일이, 자, 이렇게 끌 수도 있고요. 이렇게 끌 수도 있습니다. 자, 추세선이 60일인데 여기서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은 좀 매치가 잘안 되는 그런 모양이지만 여기서 저점을 꺾을 때는 이렇게 매치가 되죠. 자,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급등했으니 확 밀리겠습니까? 자, 여기서 자, 조정, 지지 역할을 좀 한번 할 것이고요. 여기서 한번 지지했습니다만 왔다 갔다 하다가 밀려도 밀린다. 자, 여기서 밀려버리면 쌍봉 스타일이 돼버리고요. 하나, 둘, 삼중고점 스타일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약하게 밀리고 반등 시도 나온다면 이중 바닥 고점에 이중 바닥 스타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변곡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돌파된 고점들 여기 이렇게 볼수 있죠. 자, 지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 번에 확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 듭니다. 자, 외국계 기관의 매수세도 좀 잡혀 있으니까요. 주가 조정은 좀 나올 수 있으나 폭락은 잘 없을 것이다 일단 그렇게 예측을 하겠습니다. 미래 컴퍼니 고점 신고가 이후에 이제 좀 밀리는 모습인데, 자, 20일을 잘 지지하는지 여부 잘 체크해봐야 되겠다. 전일 4% 이상으로 조금 강하게 밀렸거든요. 자, 여기서 강한 반등세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조금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웹젠도 여기를 깨지 않고 이렇게 쭉 강하게 치고 갔어야 되는데, 일단 좀 밀려버렸기 때문에, 여기 26,000원에서 3만 사이 조금, 횡보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수급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올수록 자꾸 모양 안 좋죠. 포스코 캠텍. 자, 앞으로 모습들이 제가 예측했던 종목들의 앞으로 모습들이 이렇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요. 여기를 깨지 않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조금만 더 길게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럼 상승 추세를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상승 추세로 계속 가려면 여기처럼 여기 약간 밀려도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추세 확 깼거든요. 강하게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자, 올라가도 이제 조정받고 올라가도 조정받고 내지는 저항의 역할을 강하게 이제 받을 거기 때문에 4만원을 얼마나 강하게 뚫느냐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것을 처져버리면 밑으로 3만 1000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는 모습. 물론 여기 돌파된 고점이니까 3만 4천원대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자, 이런 식으로 주가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여기 정도로 만약에 주가가 위치했다면 여기서 강한 반등 시도 못 나오면 밑으로 처질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자, 그렇죠. 여기 지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으나 깨버렸으니까 밀려버렸습니다. 자, 이해되실 겁니다. 앞에 종목들과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 자, 이런 상황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서 잘 지지를 해내면 다시 재상승 시도 나올 것이고 밀려버리면 밑으로 처진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신라젠. 처져버렸죠. 바이오 이제 옥석거리기 가리기가 나오고 바이오에 대한 거품이 좀 꺼지고 있기 때문에 자, 신라젠도 올라가도 10만대 가면 밀릴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여기 저점 라인은 78,000원 깬 다음에 밑으로 더 추가 하락 나올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외국계 매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자, 바텍. 자, 이처럼 추세를 깼다더라도 재빠른 상승 시도 나오고, 재빠른 상승 시도가 나오면 다시 추세가 복귀가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여기 저점을 이렇게 연결해보면, 자, 이렇게 추세가 나오죠. 자, 더 위쪽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도 추세가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를 저점을. 자, 추세선, 그을 때, 지지권역에서 강한 반등 시도 나오는 이런, 양봉, 그리고 돌파 나오는 양봉들, 이런 부위에는 양봉들,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강하게 돌파, 전고점 돌파하는 양봉이잖아요. 저 이렇게 꺼보니까 이 20일과 매치가 되죠. 여러분들 지지선 이렇게 추세선 끌때 20일이나 60일에 이 지지선 근처를 통과하는 의미 있는 지점이 있는지도 잘 살펴보시면 끌때 도움 되십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평선이 이렇게 꺾여버리면 여기 위에는 이평선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전고점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여기 가면 전고점에 저항도 있지만 추세선 이렇게 상승하던 추세선을 깨고 난 다음에 여기 가면 저항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힌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에 의해서 추세선을 잘 끊는다면 여러분들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케어젠도 강한 상승 이후에 20일은 깼습니다만 60일에서 이제 반등 시도 나오고 있다. 95,000원과 9만대에서 왔다 갔다 좀할 가능성 높고, 기간의 매수세는 좀 꾸준히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아직까지 추세가 크게 훼손된 종목 많이 없죠. 포스코 캠텍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자, 요 웹젠도 밑으로 내리고요. 자, 대화제약 추세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고점 부위에서 자꾸, 강한 저항을 받고 있네요. 자, 제약주도 지금 이제 거품이 좀
사라지고 있는 테마가 끝났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자, 뭐, 강하게 따라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코스닥 관심 종목들 대략 이렇게 한번 챙겨봤고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이 종목 상담했던 종목들, 여기 있는 시총 상위 종목들은 천천히 한번 돌려보시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시청자 종목 상담 종목들 제가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여기 하락하던 추세 강하게 돌파해냈네요. 자, 그러면 이제 16,000대만 잘 깨지 않고 이렇게 조정받아도 밀리지 않는다면 이제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웅진에너지 여기 인근에서 매도 시그널 드렸고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네요. 아, 진산업 여기 한번 보십시오. 친구가 여기서 샀거든요. 자, 여기 인근에서 다시 유상증자, 무상증자 같이 받았다고 합니다. 자, 주가 잘못 가고 있습니다. 평균 단가 낮춰서 이제 4천 얼마라고 그러는데, 자, 이것이 상승 추세를 돌려내려면 상당히 힘이 드는 부분인데, 친구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니까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 방송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이 종목을 매도를 하고 차라리 같이 가지고 있는 이 종목을 사라 그랬거든요. 여기 인근에서요. 그럼 적어도 처지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올라갔을 때, 상승도 나왔었고. 자, 이것이 지지만 해준다면 아까 그 종목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상향 중이고요. 여기서 추세 깨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승 시도가 계속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하락 추세를 완전 돌려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고점 부위에서 박스권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강한 상승 한번 나온다면, 자, 4,000원대까지 갈수 있는,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아진산업 어떻습니까? 밑으로 그냥 꼬꾸라져 있습니다. 그죠? 자, 직장인이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대응이 안 되는 겁니다. 대응이. 제가 코스닥을 여러분들께 강하게 말씀 잘안 드리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자, 이렇게 급등락하는 종목들 제 구독자 여러분들이 직장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본인들이 컨트롤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하고 보고하고 또 하고 보면 그냥 박살나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정도 한번 저녁은 아니겠습니다만 오후에 한 번씩만 체크해도 되는 종목들로. 수익률이 크지 않더라도 안전하게 가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동공업은 여기 인근에서 뭐 나중에 정리하셨다 했는데 아직까지 추세 무너지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예림당은 뭐 여기 인근으로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크게 상승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10% 이상은 나오긴 했습니다만 중소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에 저는 1, 2건 아니면 잘, 말씀을 안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예림당 그래도 살아있네요. TA 홀딩스, 여기서, 지인이 매수했는 모양이던데, 상당히 잘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고점대에서 자꾸 쫓아간다는 거. 자, 그것이 좀 문제인데, 일단 잘 가고 있네요. 팔고 난 다음에 쫓아가고, 팔고 난 다음에 쫓아가고, 이런 종목들 막, 상한가 몇 번씩 이러고 난 다음에 막 쫓아가서 몇십만 먹었다고 좋다 하더라고요. 자,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위에서 만약에 매도 못했다면 자, 또 여기에서 사서 못 팔면 쭉 버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분이 뭐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스타일은 투자 스타일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물렸다면 박살입니다. 박살. 50% 박살났네. 그죠? 자, NSN. 자, 여기 인근에서 만 원에서 상담 많이 했던 종목이고, 자, 매수 시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꼭대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죽고 난 이후에 돌려낼 모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자, 바른손, 그냥 계속 바닥이고요. 자, XM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인근, 아까 그 친구가 아진산업 산 친구가 여기 인근에서 샀거든요.
그 친구 왜 자꾸 누구한테 이야기를 듣는지 몰라도 완전 꼭대기 있는 거 자꾸 사더라고요. 그것도 소형주 몇천 원짜리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자, 박살 이후에 뭐 돌아서지를 못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께 어떤 핀잔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추세가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을 닥터K가 뽑아내는 반면에 여러분들은 추세가 막 꺾이고 있는 종목 내지는 우상향하고 있더라도 이 완전 꼭대기에서 자꾸 사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잘 나지 않다, 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한번 비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닥터K도 뭐 손실 날때 손실 나고 있죠. 제가 신입니까? 저도 손실 날때 있죠. 그러나, 원칙을 잘 지키고 우상향한 종목들을 상승 초기에 이런 때 따라가지 못했다면, 자, 여기가 포인트라고 닥터K가 지켜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못 따라갔다면 눌림목 줄때 여기는 사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올라가면 단기 목표치 달성하고 난 이후에 매도 후 다시 또 지지권에서 매수. 한 번에 끝나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매도하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렇게 한다면 수익이 충분히 날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하이닉스도 뭐제 방송 들으신 분이 같이 매매해서 수익 났던 부분이 있죠.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GS건설도 그렇습니다. 뭐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것만 말씀드릴게요. GS건설도 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다시 여기서 사서 여기서 다시 팔고 같이 매매했던 분 있고요. 자 어떻습니까? 적어도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낸 이후에 눌림목 줄때 따라가도 따라가는 것이지 뭐 이런 데서 따라가는 걸 잘했다고 말못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밀릴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러나 이렇게 지지선이 있는 정석대로 한다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GS건설도 여기서 관심 있게 보자고 방송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저 급등하고 있죠. 그것이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낸다. 하락하던 추세를 이렇게 돌려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면 자꾸 저항을 받았잖아요. 근데 뚫었어요. 그럼 여기가 이제 지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턴 어라운드 하는 것이죠. 자, 카카오. 제가 방송에서 아주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저는 86,000원대 여기를 매수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방송에서. 자, 이것을 좀 길게 나와보자면요. 자, 왜?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자, 3년에 가까운 하락 추세를 돌파해냈단 말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장기 가능한 것이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하락 추세 다 돌파하고 눌림목 줄때 매수했다면 쭉 수익 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를 돌파한 시점에서 중장기로 끌고 가도 끌고 가셔야지 고점에서 올리게 되면 힘들어진다. 삼성전자는 130만 원대 말씀드렸거든요. 자, 똑같은지 아닌지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매수의 기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여기를 돌파해내고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지점이지 않습니까? 여기. 자, 여기 125만, 130만 대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중장기 하는 겁니다. 보시죠. 자, 이제 이평선들 다 깔아놨지 않습니까? 자, 이평선들 돌파한 이후에 다 깔아놓고 다시 상승할 때 여기 살수 있는 거거든요. 130만 대. 그리고 쭉 깨지기 전까지 홀딩한다면 수익 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수 포인트를 잘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런 꼭대기에서 막 덤비시면 상당히 고생하십니다, 이제. 자, 오늘 코스닥 주간, 업종 대표주들, 분석을 좀 해봤고요. 매매 포인트를 좀더 세밀하게 좀잘 잡아보자. 우상향하는 종목으로, 매수 밑에 이평선들 다 깔아놓고 반등하는 시점에서 눌림목 매매 하시면 좀더 수익 나기 좋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닥터K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니까 아마 귀에 딱지 앉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만큼 중요하니까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10시 다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주무시고요. 내일 또 새로운 한주 활기차게 시작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